강화하고 경찰 국가를 만들어 공포 정치로 국민을 압제하려는 패스트트랙 3법을 규탄하고자 합니다. 패스트트랙으로 신속하게 통과시키려는 공수처 신설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검경수사 조정권은 겉으로는 적폐청산이 명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더러운 장기집권 야욕의 수단이며 국민들을 정권에 압제하여 국정하며 살도록 공포통치를 하려는 악법입니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들의 비리를 수사하겠다는 허울 좋은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뚜껑을 열고 보니 대통령의 독재를 위한 숙청 도구입니다. 여당의 허락 없이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았고 그마저도 대통령의 임명을 결정하는 정치인이 만들고 정치인이 임명하는 정치기관입니다. 이 공수처에 수사권, 기소권, 심지어 수사 종결권까지 부여하겠다고 합니다. 즉 대통령의 권력으로 임명하는 사람이 검찰, 경찰, 군관부와 헌법재판관, 교육관, 심지어 선거관리위원회까지 통제하며 마음껏 휘젓고 주무르고 기소, 수사하겠다는 것입니다. 공수처는 무소불위 기관으로 제대로 된 견제기구나 견제 방법이 없는 대통령의 앞잡이 정권의 시녀기관일 뿐입니다. 공수처는 독립적 수사기관이 아니라 정치기관으로서 이는 명백히 헌법에 명시된 삼권 분립을 위배하는 위헌기관인 것입니다. 위헌적 공수처 신설 반대한다. 공포정치 시도 중단하라. 국민을 노예화하려는 민주당, 정의당, 민평당, 과민당, 사당, 악당 해체하라. 더욱 기가 막힌 것은 대통령과 대통령의 친인척 국회의원 의원들에 대해서는 기소권이 없고 공수처 1위로 수사 종결권까지 가지고 있어서 사실상 대통령과 대통령의 친인척 국회의원들은 수사 대상에서 빠진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결국 고위공직자들을 통제하고 압제하여 국민 전체를 우민화하고 노예화하려는 수단일 뿐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야비한 꼼수를 부리는 대통령과 야당 국회의원들 그리고 야당에 기생하려는 정의당, 민평당, 바미당 세계 정당과 정치 사기꾼들을 똑똑히 기억하여 그로 심판할 것입니다. 오세요.
대의 민주주의 본질에도 어긋납니다. 비례대표제는 국민이 직접 뽑은다면 절대 당선되지 못했을 그동안 통진당의 이석기, 민주당의 임수경, 새누리당의 이자스민 등등 이 비례위원들을 양산하는 나쁜 정치 제도입니다. 이 땅.